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은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이후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39.1%, 40%를 지금 육박하고 있고 그렇죠. 당 지지율도 40%가 넘은데도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 지난주엔가? 이번주에 그 리얼미터에서.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40%였습니다.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내부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뭐 다른 후보들보다는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후외환이라고 하나요? 내후외환이죠. 맞습니다. 내후외환이죠. 위기를 맞고 있으면서 파열음이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경선 연기론 가지고 본격적으로 대충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이라는 그런 정치인이 자기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어떤 이미지냐? 사실 굉장히 막말의 그런 그 역사를 갖고 있어요. 성남 시장 시절부터 키보드 워리어라고 그러죠. 완전히 그 당시에 이 네티즌들하고 완전히 설전을 벌이는 시장이 직접. 근데 굉장히 거친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정돈된 어떤 표현만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경선 연기론 이낙연 대표와 뭐 정세균 총리 전 총리가 계속 이 경선 연기론을 얘기하자 나왔대요. 드디어 이제 좀 이재명 지사다운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약팔이 그러니까 약장수 가짜 약장수 같은 그런 언어다. 즉이이그 뭐랄까요? 이 진정한 어떤 약을 파는 게 아니라 가짜 약장수 그럼 떠올리는 게 뭐죠? 거짓 술수 그리고 사람들을 홀리는 말. 예? 뭐 그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특정이 아니라 특정을 한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제 조금 자기가 불리해졌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리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표현 잘안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당내에서 경선 연기론이 상당히 힘을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물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미 국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론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9월 초에 경선에 들어가려면 이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선전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준석 바람으로 거기에 관심 있지, 누가 관심을 끌겠느냐.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대다수, 뭐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박용진 의원 정도만 지금 추미애까지. 추미애, 이런 정도만 원칙대로 하자는 거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11월 초로 연기하자.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무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아마 한 6대 4라고 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당히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버리고 약장수처럼 국민들 현혹해가지고 무슨 흥행이 어쩌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요, 지금 이재명이 폭발한 건딱한 가지라고 저는 봐요. 뭐냐면, 이유를 이렇게 됐어요. 아니, 말이지, 지금 뭐, 선두인 건 맞는데, 몇 개월째 지금, 뭐, 그 박스에 갇혀 있잖아.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윤석열을 가상 대결로 해서 한 번이라도 이긴 적 있어? 계속 가상 대결로 지고 있고, 지금 저기 박스권에서 한 번도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그 지지율이 무슨 대세론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게 이재명으로서는 사실 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그래? 내가 지금 윤석열을 비난하는 건 조금 이따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윤석열과 함께 양강 구도로 계속 갈 거야. 그래야 대세는 굳어져. 이렇게 조금 낮추는 그리고 조용히 있는 어떤 행보가 도리어 지금 이준석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온갖 그런 그이 뭐랄까 주목도를 이준석이 좀 뺏어가고 있거든요. 둘이 비슷한 게 많아요. 보면 둘다 사이다거든요. 이준석도 안 참아요. 바로바로 쏟아내고, 바로바로 쏘아붙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도 겹치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몰리고 있는 어떤 상황. 이게 바로 약장수 표현이 막 거칠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도 동지와 당원에 대해서 너무 거친 언사를 썼다 해가지고 상당히 발칵 했대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기는 할 거예요. 지지율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24, 5% 안팎에서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면 30% 넘은 적이 거의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그냥 20% 조금에서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네네. 중도 확장성도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39.1 대 21.7로 얼마 전에 그렇게 리얼미터에서는 나왔고 그동안 좀 보수적인 데가 엠브레인하고 그 코리아 리서치 네 개 기관이 4개. 하는데 그것도 6월 10일 날 그 조사를 보면 24대 24로 딱 이번에는 처음 동률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거기서는 이재명이 좀 앞섰잖아요. 예, 그게 가장 뼈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워낙에 좀 벌려놨어요. 물론 더 벌어지긴 했지만 네.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상황이 리얼미터에서는 윤석열이 훨씬 더 앞서는 걸로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 봐라 그거 느낌 어때? 엠브레인 등 4개사가 한 거 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사실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계속 앞서갔어요. 한 번도 뭐 이렇게 그 이 그렇죠. 동률이거나 뒤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에이 이게 방식이 달라서 그래. 이쪽은 면접 방식이거든. 예. 그리고 이 리얼은 저기 ARS야. 예. 그러니까 ARS는 사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고 예. 면접 방식에서는 진보적인 사람이 대답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믿어야 돼? 이쪽을 믿어야 돼. 면접 방식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교수님 말씀처럼 처음으로 동률이 된 거예요. 이건 이재명이 기대를 언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여론조사에서. 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지다가 처음으로 뒤집었어요. 예. 민주당보다 앞서가 버렸다. 그러니까 당 지지율에서도 뒤지고 거기에 동반해서 본인도 윤석열하고 이제 동률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기댈 데 없고 자기들 진영에서도 참 답답하다 이러다가 격차가 더 벌어지고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더 만약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추락한다, 또 추락이다 보면 또 낮아진다 이러면 바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기억이 나요. 네. 물론 후보 시절, 물론 경선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바로 정몽준 예. 그때 그 축구협회장 정치권에 들어와서 바로 정몽준 후보론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둘이 어떻게 되고 물론 아직은 경선 단계입니다만 지지율이 깡패예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럴 것입니다. 경선 연기 뭐 이거를 이렇게 그 맞서서 원칙대로 해 이 소리는 못 해요. 그 당원들도 이재명 바람이 별거 아니네. 윤석열한테도 못하고 아니 지금 30대 중반인 이준석이가 흔들어놨다고 지금 그 흔들려? 이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특장인 그 사이다 발언도 이준석이가 더 콜라 발언을 하는지 사이다 발언을 해버리고 그럼요. 그게 예. 파격적인 행보를 하면서 본인의 특장이 지금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민주당은 꼰대 정당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참 어떻게 하나 진퇴양난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물론 그쪽에 이해찬 전 대표라든가 양정철이가 붙어가지고 그냥 지금 스케줄대로 9월 초에 경선한다 이렇게 밀고 가는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 연기론을 막판에 이게 이제 한참 앞으로 파열음이 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대선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렇고 네. 송영길 대표도 말은 안 하지만 연기론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그걸 탁 수용하면서 뭐라 할까 통큰 리더십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정치인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게 여론조사 방식도 다 받아들였거든요. 나중에 예, 좋을 대로 계속 그렇게 예. 되다가 그래 내가 불리하더라도 그래 그 적합도로 가 그래 다 받아들일게 하자 이렇게 해서 아예 인수 주도권을 자기가 장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또 국민들 여론이 그 노무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재명도 사실 쭉 지켜보다가 자기가 이 지지율이 안 오를 때 그걸 받음으로써 동시에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탁 통큰 리더십 대인 풍문 그래 좋다.
그것이 정 우리 당의 어떤 분열을 가져온다든가 파열음 원팀을 해친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양보를 하겠다 하면서 탁 양보 카드를 꺼내는 그런 수를 쓰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럴 수도 있죠. 지금까지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기본소득 이게 이제 자기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아젠다 아닙니까? 이게 요새 묵사발이 나고 있어요. 뭐 야당 쪽에서 내는 거는 좋은데 오늘도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뭐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라는데 가짜약 그만 팔라. 고스란히 돌려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말을 가지고 그 가짜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기 당내에서 이낙연, 정세균 할거 없이 이광재 다 지금 기본소득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고 우리가 말하는 가성비가 없다 그러게 하니까 참 자기의 이제 대표 브랜드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원래는 이재명의 노림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소득 그이 싸움으로 다 끌어들이는 게. 그래서 일부러 계속 도발을 해왔고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 다 후보들이 기본소득 얘기하는 거 너무 고마울 거예요. 저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이 도덕 검증으로 싸우면 사실 자기 불리한 게 많거든요. 아이, 그건 안 되죠. 형수 문제 뭐 녹취 문제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김무선이 문제 다 그렇죠. 나오면은 뭐. 정책 문제로 가갖고 싸우자. 그럼 내가 유리한 지형에서 싸우는 게 정치인이 사실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 갖고 싸우자라는 건 자기 브랜드니까 뭐 그건 처음부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력이 있었어야 됐다. 바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실력으로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바닥이 드러난 게두 가지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기본소득을 설파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교황을 한번 데리고 왔어요. 교황도 기본소득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임종석 전 실장이에요. 교황이 얘기한 건요,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그건 임금이에요. 해석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원본 갖고 딱 들이댔거든요. 그때 깨갱했죠. 근데 이번에도 노벨상, 뭐 수상, 경제학자, 경제학자. 근데 그, MIT 대 이번에 교수. 윤희숙이 대놓고, 야, 그거 더 인용, 요 부분만 따서 인용을 한 거지. 그 경제학자들이 원래 빈곤 국가를 지금 어떻게 하면은 저기 그 지원을 제대로 할까 이거 갖고 노벨상 딴 거야. 그 케냐 얘기야, 케냐 얘기. 케냐에 지금 실험을 한 거지. 우리 같은 나라를 무슨 기본소득으로 한다. 야, 그거 찾아봐. 그런 말 있나? 아, 아니야. 선진국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이렇게 딱 공방을 해버리니까 깨갱 진짜 사실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거거든요. 없게 됐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뭐냐면은 아, 노벨상 수상자도 말을 했어. 아니면 무슨 교황도 말을 했어.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자기 권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뭐 그런 논쟁에서 밀리면은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책을 읽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확고히 구체하는데 참모들이 적어다 준것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 걸로 소화가 돼야 그렇죠. 체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반격이 들어오면은 그냥 완전히 당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도 좀 답답했는지, 17일이죠. 내일은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한테 제가 보기에는 뭐, SOS를 치러 간것 같아요. 뭐, 경기연구원하고 경남연구원 간에 무슨 협약식, 뭐, 업무 협약식을 한다는데 그건 핑계고, 가서 친문 좀 도와줘. 나 좀. 내가 지금 큰일 났어. 우리가 같이 살아야잖아. 그거 아닌가. 그래서 그건. 그러니까 최소한 김경수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거꾸로 김경수가 누군가 또 다른 후보를 도와주지 마라 말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거기서 그 경선 같은 것은 지난번에도 그 당헌 당규 고쳐가지고 사실 재보선 그 공천해 갖고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원칙대로 하는 건 좋겠다.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천군만마 아니야. 끝이죠, 그럼. 그거 김경수도 그렇게 생각을 하, 김경수도 이재명을 그래도 내심 도와주고 있네. 당연히, 왜냐면, 왜 제3 후보론에 제일 먼저가 김경수였거든요. 재판 딱 빨리 끝내고 놓고, 김경수 내세울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재판이 안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
문재인의 가장 그 복심, 이 상징을 갖고 있는 김경수 지사가 한마디라도 어쨌든 이재명 쪽으로 그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다? 굉장히 지금 뭐 어쨌든 천군만마죠. 그러니까요. 혹시 그런 거 어디로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전에 양정철이 오고 김경수, 이재명, 소위 네. 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깨동무 하면서 뭐 술, 같이 예.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그냥 술을 먹었다. 뭐 뭐라고 합니까? 도원의 결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네.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김경수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또 김경수가 뭐 판단을 한다고 해서 친분들이 또 김경수 말 듣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과 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도 완전히 뭐 죽상이 되어 있는 판이고 그렇죠. 거기 저 봉하마을에 있는 권태우라고 합니까? 권양숙 여사도 아, 예, 예, 예. 거기도 이제 요새 힘빨이 많이 빠졌다고 그러던데 전에는 아. 뭐 영향력이 탁 해갖고 인사 뭐 이런 것도 어치고 저치고 한다고 해갖고 오직이야 강주에서까지 강주시장을 들려먹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권 교체기이고 친문 아니, 그러니까 그 노무현과 문재인을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후보는 안 보여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사실 언저리지 정세균이라는 사람도 사실 그 완전히 뭐 좀 다르죠. 기업가 출신에다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온 사람이고 또 이낙연 아니 운동권 아니에요. 38, 86운동권도 아니고 전혀 아니죠. 노무현 문재인과 무슨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후보들 면면이 물론 하나 있어요. 이광재. 네. 예, 뭐 친문 아까 친노의 어떤 핵심이죠. 근데 사실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동안 여권 내에서는 아주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면서 잘 이렇게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경선 연기론을 비롯해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면서 당내에서 앞으로 꽤 파열음이 나오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또 네. 과거에도 특히 민주당 이런 쪽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뭔가 크게 한판 이렇게 뒤집는 그런 승부수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갖고 국민들의 관심을 확 끄는 그런 전략을 잘 구사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경기지사 쪽으로 그대로 갈지 뭐 마땅한 대안은 없습니다만은 또 어떤 변수가 운동권들이 하도 꿍꿍이 속이 많으니까 변수가 있을지는 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